첫 번째는 집에 함께 머물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아마 코로나 때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삼시세끼를 차려달라고 보채는 사람도 있다죠. 집안일도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로 한다면 정말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퇴 후에 아내 의존형 남편이 되는 순간에 부부관계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두 번째는 은퇴 인식에 대한 부부의 견해차가 큽니다. 아내는 그동안 수고한 남편의 노고를 감사하지만 아직 젊은 남편이 일을 더 하면서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편은 은퇴하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편히 쉬면서 공허감을 채우는 대상을 아내로 본다는 거죠. 특히 아내와 함께 보내면서 즐겁게 지내고자 합니다. 문제는 아내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퇴한 남편이 아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길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지는 아내는 자신만의 관계망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의 잔소리가 갈등을 초래합니다. 남편은 집에 오래 있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 문을 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 재료들이 많이 보이죠. 이거 왜안 먹어? 돈 아깝게. 그러면 아내는 알았어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집안 내부에 청소가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남편의 잔소리가 또 시작됩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 이제 듣기 싫어!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죠. 무심코 던진 잔소리 한마디로 인해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나는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내가 잔소리라고 여기면 잔소리가 된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는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말을 자주 해야 할것 같아요. 배우자를 지지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일상에서 겪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마워할 겁니다. 두 번째로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세요. 즉, 거리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함께 있는다는 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는 각자 좋아하는 취미,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 여행, 운동, 이런 거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면 일정한 거리가 생기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겁니다. 서로의 시간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집안일을 비중 있게 함께 해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남짓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사 부담은 아내의 몫이라는 결과죠. 은퇴 후 집안일을 해보면 아내의 존재에 새삼 존경을 표하게 되는데요. 저도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등 일이 끊임없이 하루 종일 이어지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은퇴자는 가사 분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집안일 재설정만 해도 부부가 서로 미소 짓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생애 설계 5개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재미 추구, 좋은 인간관계 형성, 꾸준한 건강 수명 관리,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력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3년 KB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과 경제력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양대 기둥으로 뽑았는데요. 돈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5개 영역이 모두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무너진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4개 영역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 근육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아령과 역기를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마음 센터라는 곳에 가서 마음 기구를 가지고 마음 근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음 기구라 하면 독서, 읽기, 뭐 글쓰기, 악기, 그다음에 음악 감상, 뭐
그림 그리기, 뭐 그림 감상 이런 것들이 마음 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서 꾸준히 지속하면 마음 근육이 키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역경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단단하게 만든 사람은 아무리 힘든 역경이 오더라도 쉽게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고 잘 견딥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합니다. 자기 세계에만 빠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저도 남한테 도움을 받기를 좀 꺼려했던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일과 직장에 몰빵했던 중장년들이 특히 후회를 많이 하는 걸 자주 보았는데요. 문제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삶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은퇴 전에는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향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덜 후회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권유합니다. 5년만 일찍 은퇴했으면 하고 아쉬움을 표하는 선배들을 많이 만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변화에 적응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년 일찍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즐거운 인생을 산다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은퇴라는 단어만으로 여전히 재정적 불안, 외로움, 두려움을 떠올리며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재미있는 은퇴 준비를 하고 은퇴 후에는 재미를 찾아 꾸준히 시도하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책과 오늘 방송이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글귀로 제 끝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내버려 두어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